예,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올해 시험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2023년에 여러분들 또 시험장 가실 때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과정을 그 전달해 드릴지 그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지금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강사 선택에 일단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 1년 커리큘럼을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신림동에 처음 왔을 때는 이 과목명 자체, 제 기본서 이름 자체를 쓸수 있는, 이게 가장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중요하겠죠. 쓸수 있는 노무쟁송법, 행정쟁송법이 아니라 노무쟁송법이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진짜 정식 시험 과목명은 행정쟁송법이다 보니까 이게 검색 같은 걸 했을 때잘안 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험 과목 명칭에 이제 맞게 앞으로는 쓸수 있는 행정쟁송법이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제 기본서가 기본적으로 처음 접근할 때말 그대로 기본서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본서 자체가 처음 이제 노무쟁송법, 행정쟁송법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내용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거를 완전히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하고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 교재 안에 포함하다 보니까 교재가 굉장히 좀 슬림하고 얇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빈약했던 점은 전혀 없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유해생으로 바로 붙는 경우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3시, 4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기본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서 개정을 안 하고 1년 정도를 이제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기본서를 개정하는 게 맞을지 그걸 한 2년 정도 이제 의견을 취합해 봐서 이번에 내린 결단이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정말로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했던 기본서 개념이라면 이번에 출판될 내용의 그 교재는 통합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왜 통합서가 됐느냐? 기존에는 내용 이해, 이런 것들 전달이 위주였다면 이 통합서에서는 기존에 기출됐던 기출 사례,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사례, 요 내용들을 각 테마별로 전부 하나하나 뒤에 붙여서 내용을 배우신 다음에 아 이런 게 출제됐었구나 앞으로 이런 게 출제 가능하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게끔 아예 처음 책을 접했을 때부터 보여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고 유해생이지만 너무 이제 아깝게 적은 점수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은 실력이 상당히 이미 합격선에 가 있으신데 기본서 개념으로만 접근하시게 되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출 사례나 출제 가능한 예상 사례, 요런 것들도 테마별로 다 하나씩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본서에는 요렇게 사례 문제만 주고 내용 답안은 주질 않았어요. 그냥 목차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또 뭐였냐면 처음부터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면 오히려 버거워할 수 있겠다. 그럼 처음 접근할 때는 기본서를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식의 내용으로 서술이 흘러가는구나.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정도를 좀 익숙하게 좀 습득해 놓으시고 내용은 시험이라든지 2기 때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빨리 그 답안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통합서에서는 아예 이런 사례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목차에다가 그 내용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까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쓰셔야 되는 그런 완벽한 내용의 모범 답안까지를 다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별책 부록으로 약술집이라는 조그만 핸드북 형식을 이제 같이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제 시험 자체가 약술 시험은 조금 지양되고 약술을 묻는 문제라 하더라도 사례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술집은 기존의 5년 전, 2년 전까지는 아주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 약술집 내에서 모든 시험에 약술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험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약술집의 내용은 아예 기본서의 내용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다시 테마별로 약술로 출제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그 뒤에다가 그냥 기본서 내로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행정쟁송법의 최신 판례라든지 법령.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기본법이라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가 최근에 신설됐는데 이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 이의신청과 관련한 제도라든지 처분의 재심사 제도라든지 이건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의 논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최신 법령 그리고 최근 나온 최신 판례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개정 작업에서 포함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험가에서 5급 행정고시든 변호사 시험이든 아주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있는 이런 교재의 모습이 어떤 경우냐면 쟁점 핸드북이라고 해서 늘상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가 바탕이 돼야 암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쟁송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되느냐 각 테마별로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보통 문학판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학판검 구조로 등장하는 쟁점이 대략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50개 정도의 문학판검의 구조를 기본서를 늘상 들고 다니면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예 어떤 법조문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와 관련 법조문과 문학판검 요 쟁점을 별도로 아예 50개 정도를 모아놓은 핸드북 이 핸드북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험용 법전을 계속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복습시험 같은 거 치르실 때 그때그때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끔 요걸 핸드북 안에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시간을 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이 통합서를 가지고서 이론이든 내용이든 판례든 쟁점이든 사례든 약술이든 전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신다던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책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 쟁점 핸드북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요거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 기본서의 가장 큰 틀로서 통합서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지금까지 제가 냈던 기본서 기준이 페이지가 대략 300페이지 정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강사님들하고 기본서를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얇아 보이니까 또 그걸 가지고 못되게 저 책은 빈약하다 이렇게 공격했던 좀 안 좋았던 질환 좋은 강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내용적으로는 빈약한 거 없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빈약한 게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런 사례들 그리고 약술집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재 페이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략 교재 페이지가 대략 500페이지 정도 선까지는 어찌됐든 늘어나는데 제 성격 자체가 절대 시험하고 관련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건 책에 아예 담지도 않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장에 들어갈 때 대비해야 되는 이런 기출 사례나 예상 사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지가 늘게 됐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정말로 수험생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기본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 책 나오시게 되면 한번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강사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간 보통 이거는 학원마다 어떤 선생님이나 다 커리큘럼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강의에 대해서는 0기, 1기, 2기, 그리고 3기 이게 기본적인 공통 커리큘럼이고 평일반, 주말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기, 1기도 평일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주말반의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직장하고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인데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평일반 하나만 하면 편하겠죠. 근데 저 역시도 직장생활을 하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열정 자체를 제가 그냥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주말반은 앞으로도 제가 강의를 떠날 때까지 꼭 운영할 테니까 평일반, 주말반은 연기일기 두 개가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2기하고 3기 때는 평일반 자체가 없이 전 과목을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주말에 내용도 배우고 감각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주말반만 이제 2기, 3기는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2기하고 3기 사이에 쟁점 리마인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강은 어떤 성격의 특강인지 그건 이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일단 연기 1기는 평일반하고 주말반이 같이 운영된다라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요. 자, GS 1기하고 연기하고 1기 보통 이제 전업으로 수험생을 그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기 1기를 전부 차분하게 다 쫓아오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공부하는 시간도 당연히 두 배가 확보되는 거고 써보는 시간 자체도 두 배가 확보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기 듣고 1기 듣고 2기 듣고 3기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연기나 1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실강생분들보다는 인강생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 연기 1기 중에 이제 대개 1기를 시작할 때쯤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연기 1기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부득이하게 어떤 걸 듣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부득이하게 꼭 들으셔야 된다면 연기를 들으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용면이나 설명하는 양의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기가 수업회자 자체가 2회차가 더 이제 배정이 되고 연기는 진도별로 진행이 돼요. 근데 1기는 관련 논점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 조금 버거워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들으셔야 된다면 인강으로 GS 연기를 들으시는 걸 일단 권합니다. 그럼 연기로 시작하시든 1기로 시작하시든 일단은 정규 과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되는 무료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림법학원에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특강이에요. 요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이 특강은 3시간 정도 강의 분량인데 행정소송법 1조부터 끝에까지 여러분들이 1년간 배우셔야 되는 내용을 정말로 PPT 그림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지도를 그리듯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 내용을 들으시고 시작하시는 분과 이걸 듣지 않고서 보지 않고서 강의 기본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100m 경주라면 30m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아주 효율적이고 꼭 들으셔야 되는 필수 강의이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들으시고 나서 지금 당장 제가 마지막에 또 말하겠지만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들으시고 나서 연기나 1기를 들어오실 거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선택 강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소송법에 등장하는 용어의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제도의 그림이라든지 요걸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해볼만 하구나, 고득점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이구나, 이런 식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GS 0기, 1기 각각의 순환의 내용 전달 특징들을 좀 언급해 드리면 0기는 말 그대로 기본서, 좀 전에 말씀드린 통합서, 그 교재 순서대로 원칙적으로 교재 순서대로 진도별로 쭉 내용 이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정말로 행정소송법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쉽나?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차분하고 쉽게 다 잘 이해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고 해서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주관식 시험을 대비할 때는 공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림동 오기 전까지는 연기 때 시험을 보는 강사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행정쟁송법에서 1타 자리를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연기 때 시험을 보다가 최근에는 또 연기 때는 시험을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다시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수험생한테는 연기 때부터도 무조건 쓰는 복습 시험을 보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사님이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저도 똑같이 강사니까 이걸 운영하게 되면 채점 비줘야 되고 자료 만들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채점 평가해야 되고, 이게 사실 그렇게 막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서히 이제 연기 때는 이렇게 쓰는 시험이 기껏해야 뭐 총 두 번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 방법 자체를 버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수험생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그 회차에서 배우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고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25점이나 30점짜리의 사례 문제로 그때그때 복습 시험을 쓰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래야 11번의 연기부터도 11번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일단 부담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 쓰는 시험 자체를 1기로 미루고 2기로 미루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쓰는 것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기부터 이 복습 시험이 아마 제 강의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의를 제외하고 총 11번 매 회차 복습 시험에 관한 사례 시험이 진행되니까 그게 이제 연기에서 진행될 거고요. 자, GS1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에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거의 90%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10%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시 1기 내용 전달,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해를 마스터하시면 되고, 다만 진행 순서 자체가 예를 들어 테마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1기가 연기하고 진행 순서도 똑같고 내용 전달도 똑같으면 아예 하나를 빼버리는 게 맞겠죠. 근데 연기 1기가 있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적격이라는 게 있고 제3자의 참가라는 제도가 있고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 세 개의 테마가 각각의 법조문도 다르고 내용도 분명히 다르지만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 재심이란 제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세트 같은 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기 때는 이거를 서로 간격을 두고 배우셨지만 1기에 와서는 원고적격 배우신 다음에 왜 제3자의 참가 제도가 필요한지를 배우시고 왜 재심 제도가 필요한지 요걸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사례 50점짜리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에서는 내용 전달 이해, 내용의 설명의 양은 연기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풍부하게 해드려요. 다만 진행 순서 자체는 이렇게 테마 관련 논점별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교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행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GS1기에서도 당연히 매회 시험 보셔야죠. 그때그때 이제 배우신 논점에 대해서 복습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습 시험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게 진도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원고 적격, 제3자의 참가 이렇게 관련 논점으로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사례 문제도 원고 적격과 제3자의 참가가 믹스된 문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2기 GS1기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보강을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례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목차 자체를 보통 목차 뭐 의, 요건, 효과, 절차 그 안에 쟁점이 있으면 문합한 것, 이 목차를 잡을 수 있으면 내용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차를 잡는 게 저도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문제 딱 봤는데 의, 요건, 효과조차 이렇게 목차가 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반복을 통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어떤 논점에서 목차를 어떻게 수월하게 기억을 해서 빼낼까, 이 흐름 같은 것들을 1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복습시험 같은 걸 해설하면서 이렇게 목차 잡기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요게 GS1기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GS2기는 이제 통합선은 잠깐 옆에 두고 사례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에 관련한 교재는
기본서 한 권, 사례집 한 권, 이 두 권이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GS2기가 사례 집중 강의가 되고 실제 시험에 합격하냐, 행정쟁송에 대해서 고득점을 하냐 못하냐, 이건 GS2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사례, 기출 사례, 이것들을 정말 거의 한 90개 정도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써보고 이해하고 목차 뽑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GS2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 GS2기 과정에서 제 강의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제 GS2기가 총 8회가 진행이 돼요. 어떤 학원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8회가 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GS2기 8회를 전부 어떻게 진행하냐면 진도별로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8등분해서 50페이지에서 50점, 그 다음 5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50점, 이런 식으로 진도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8회까지 진도별로 딱 끝내버리면 이제 3기 때 전범위를 만나요. 그래서 100점짜리 전범위를 만납니다. 근데 3기의 전범위를 만나기 전에 내 진도별로만 끝냈다가 갑자기 3기 첫 회 1회 시험에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가 전범위예요. 범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범위를 처음 만나게 된 수험생들이 대부분 멘붕이 옵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있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예측을 못하던 상태였다가 갑자기 딱 전범위 만나버리면 여기서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냐면 총 8회면 6회는 진도별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강생분들이 시험 범위가 50페이지면 우리는 한 7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기 과정 안에 요 6회 안에 진도별로 시험을 일단 다 봅니다. 그럼 다른 수강생들보다 한 20% 정도는 빨리 기본서 한 권이 일단 벌써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회, 7회, 8회는 전범위 시험을 치러요. 자, 3기 들어가기 전에 전범위 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전범위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 가장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는 첫 시험이 어떻게 보면 실전 시험과 유사한 첫 시험이 3기 1회인데 전범위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과 아예 무방비로 3기 1회를 만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회, 8회는 전범위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게 전범위로 2회 정도를 훈련해 보시면 이제 3기의 전범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출 사례든 여러분들한테 출제 가능한 예상 사례든 이 통합 사례집을 가지고 충분히 정말로 그 출제가 가능한 논점에 대해서는 다 훈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S2기에서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실력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범위를 그 2회지만 전범위까지 도입하는 이유가 이제 2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 3기가 남는데 3기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공부하시는 과목들 중에 암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어떤 게 암기 과목인지. 암기 과목은 봐도 돌았으면 흐려지고 봐도 돌았으면 없어지고 이게 암기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암기 과목들은 어느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거를 그 공격하는 게 유리한 거냐? 시험에 임박했을 때 3기 과정에서 암기 과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쟁송 같은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이런 과목들은 2기까지는 실력을 완성해 놓으셔야 남들보다 좀 부지런을 떨어 놓으셔야 이제 3기 과정에서 암기 과목에다가 남는 시간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쟁점 리마인드 특강이 어떤 특강이냐. 좀 전에 이제 제가 2기가 진도별이 6회까지 그리고 7회, 8회가 전범이라고 그랬죠. 쟁점 리마인드 특강은 요 사이에 이루어져요. 그럼 요 사이에 하는 이유가 뭐냐. 쟁점 리마인드 특강은 하루 만나서 7시간 이내에
행정쟁송법에서 등장하는 모든 논점 이거를 출제 가능한 판례하고 매칭을 해서 7시간 이내에 모든 쟁점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7시간 내에 모든 쟁점을 정리하는 쟁점 리마인드 교재가 지금 봤더니 대략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페이지는 이 논점에서 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딩 판례들 그걸 문제처럼 구성한 거, 나머지 한 페이지가 그 판례에 등장하는 논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이 50페이지 안에 행정쟁송에서 등장하는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신림동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험생한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그래서 만든 교재인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열이면 열다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교재가 그 강의가 쟁점 리마인드 특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7시간은 저한테 강의를 듣는 거고 요 50페이지 교재를 시험 보시기 전마다 시험 직전에 돌려보시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돌려볼 때는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두 번째 돌려보시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세 번째는 더 줄어요. 네 번째는 더 줍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시험 당일날 아침에 1시간이면 이걸 다 봐요. 그럼 결국 어디에서 시험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행정쟁송법 시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쟁점 리마인드 특강도 아까 무료 특강과 마찬가지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최고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요걸 들으셨기 때문에 요 7회 8회 전범위 요 2회가 쟁점 리마인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쟁점 리마인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실전 연습으로 와서 전범위 대비로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다 잘 보진 못하겠죠. 하지만 오전에 쟁점 리마인드를 이렇게 보고서 시험에 임했더니 아 내가 봤던 게 직전에 봤던 게 나오네 이런 느낌을 가지시게 해서 3기가 들어가야 3기 때 멘붕이 오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 리마인드 특강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 과정인 GS3기 GS3기는 말 그대로 정말로 올해 시험에 그럼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난다면 2023년이 되겠죠. 2023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전 출제 예상 가능한 그 논점들을 정말로 똑같은 모습의 모의고사로 100점씩 치르게 됩니다. 그럼 GS3기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뭐냐. 제가 생각해서 요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게는 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머리만으로는 더 많은 생각들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신림동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게끔 했던 논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걸 제가 전부 스크린을 해요.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료 같은 걸 수집해서 전부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신림동에 등장하는 모든 논점들 그것들을 전부 스크린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추가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사집 돌아다니면서 아, 저 선생님은 뭐 물어봤지? 저 학원에 저 선생님은 뭐 물어봤지? 이거 할 시간을 그 단축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기 수업을 오시게 되면 정말로 문일쌤이 예상하는 출제를 시험으로 보고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떤 걸 물어봤을까 요런 논점들이 있는 건 문일쌤이 보충자료로 전달해 드리니까 그 수업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스크린하던 과정에 절대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건 행시용이지 이건 변호사 시험용이지 노무쟁송법에서는 물어볼 수 없다 노무사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배척해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하나로 참고해서 GS3기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시험은 시험입니다. 무조건 물론
어떤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했던 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출제를 했더니 2, 3개의 시험 보게 했던 게 아예 5개의 노점이 전부 똑같이, 거의 똑같이 다 출제됐던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꼭 논점 하나 정도는 아주 어색하거나, 야, 이거를 시험에서 물어보나? 이런 것들을 보통 불이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출제자한테 내지 말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이상한 출제자는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책상에 앉아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래, 이것도 한번 코멘트는 해주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보충자료로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요 3기까지 과정을 쫓아오시게 되면 그 신림동에서 같이, 또는 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다른 수험생은 아는데 나만 몰랐던 행정쟁송이라는 논점, 이런 건 절대 등장하지 않으니까 요 과정만 차분히 잘 쫓아오시면, 예,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023년을 대비해서 또 하나 새롭게 시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도 다음 카페만을 이용했어요. 그 이유는 휴대폰으로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제가 수험생활할 때도 핸드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합격하는데 휴대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되도록이면 수험생활할 때는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근데 휴대폰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 질문하고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이트를 접속해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안 받아, 그 카페로만 받고 휴대폰으로는 안 받아왔는데, 이게 휴대폰 자체가 이제는 동영상도 들으시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 무조건 휴대폰은 멀리 하세요, 휴대폰은 이용하지 마세요, 이건 조금 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휴대폰을 정말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 해두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다른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이거를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이제 듣고 나서, 아, 그러면 나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 채널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은 문일 변호사의 행정쟁송법 PT라고 일단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아직 동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채널에서는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냐, 물론 공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수험생활했을 때,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공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수험생활 관련한 팁들, 이런 것도 아주 편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이제 연기 1기, 2기, 3기 과정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수업은 제한된 시간 내에 내용들을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오늘 피고적격이라는 논점을 가르쳐 드렸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책상에 와서, 아, 오늘 가르친 논점 중에 어떤 걸 좀 챙겨드리면 좋을까? 아, 그러면 피고적격 약술에 대해서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런 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찍어서 올려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겠다, 그런 내용들,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가 나온다면 판례도 좀 전달해 드리고, 어떤 좀 복잡한 사례가 나오면 사실관계 설명하면서 왜 대법원이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금 추가해 주는 모습으로 이용하려고 이 채널을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채널을 이용하시게 되면 진도에 맞게 0기, 1기, 2기, 3기에 맞게 각각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채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의 있게 한번 이 채널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질문을 받을 때, 좀 전에 이제 언급했던 거지만, 제가 질문을 기존에는 다음 카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이라는 요 카페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휴대폰을 멀리해라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받는 방법을 좀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하나 제가 더 개설했어요. 그래서 질문만 받는 휴대폰 번호를 이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카톡을 또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험생활을 하면서 카톡 자체를 또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문자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010-6491-6729 여기로 문자로 질문하시면 되고 카톡을 그래도 대부분 쓰시니까 카톡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가 문일바예요. 바. 요 바가 여러분들 뭐 막대기 그런 바가 아니라 변호사가 영어로 또 바라는 그 영문을 쓰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일바라는 카톡 아이디 거기에 이제 검색하셔서 카톡에다가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방법도 다양화시켰고 제가 이제 학원을 옮기면서부터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학원에서 5년 정도 강의하다가 학원을 옮기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는데도 명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조금은 그 학생분들이 기존에 일타할 때보다는 조금 줄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또 많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근데 2023년을 대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강의를 좀 잘 전달해서 정말 제대로 된 틀리지 않은 내용 오류가 없는 정말 제대로 된 행정재수법을 좀 잘 전달해서 행정재수법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다시 성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 합격만 보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준비해서 도와드리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요 OT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 문일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고 이미 저를 선택해서 문일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는 게 내년에 합격하실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림으로 보는 아까 말씀드린 그림으로 보는 행정수석법 한림법학원에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행정수석법 이거 바로 지금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아 내가 배울 행정수석법이 이런 내용이구나 선생님 강의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거 한번 접근해 보시고 꼭 여러분들 연기 때 여러분들 앞에 만나서 정말 좋은 강의 제대로 된 그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1년간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지각 절대 뭐 제가 지금까지 신림동 와서 지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실하게 정말 매 회차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전달하겠다라는 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는 연기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